아이 홍의정 박사님, 한국출산장려협회에서 인정하는 백인의 구국지사로 선임 되셨는데 한국 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저출산을 박사학위로 받은 홍인정입니다. 사실 제가 2005년도에 저출산을 공부할 때는 국가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 최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의 희망이 없는데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라고 얘기하면 요즘에는 많은 청년들이 비판을 합니다. 정책도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연애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아이 낳을 그 기반도 안 마련하고 국가에서 장려만 한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것은 청년들이 마음껏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문화적으로 또 청년들한테 이 출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맞아갔을 때 실제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구국지사로 추대해 주신 거 어깨가 무겁고 또 이것을 잘 제가 역할을 해서 조금이라도 협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작은 역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